안녕하세요, 로우피스입니다. PGIS 승자의 측 이벤트를 어느 팀에 투표할지 많은 고민이 되실 텐데요. 1주차 위클리 파이널 랜드마크 예상 지역을 확인하시고 경기 내용을 미리 분석해보세요. 1주차 위클리 파이널 랜드마크 예상 지역은 제 여자친구 지영이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오빠, 지금 하면 돼? 지금 하면 돼. 안녕하세요, 루오피스 여자친구 지영이에요. 펍지 글로벌 인비테이셔널 S 1주차 위클리 파이널 예상 랜드마크 안내해드릴게요. e스포츠 경기에 있어 랜드마크의 중요도가 매우 높습니다. 1주차 위클리 파이널 진출팀 예상 랜드마크부터 함께 보시죠. 에란겔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순위 결정전 1위, 위클리 서바이벌 1위로 강한 모습을 보여준 소닙스는 포친키가 랜드마크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소닙스와 팀리퀴드가 포친키 랜드마크 가격차. 팀리퀴드는 12집짤로 빠지는데 12집짤은 인펜트리의 랜드마크입니다. 팀리퀴드가 어느 지역으로 랜드마크를 변경할지 아니면 랜드마크 교전을 시도할지 1주차 위클리 파이널의 변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젠지는 PGIS에서 랜드마크가 어디인지 모를 정도로 많은 지역을 돌아다녔는데요. 1주차 위클리 파이널은 기존 랜드마크 강남으로 갈 것으로 보입니다. 강남 랜드마크 경쟁팀 TN바가 탈락했기 때문이죠. 강북에 위치한 퓨리아만 조심하면 젠지의 승전도 기대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슈트킬과 페이지의 랜드마크는 밀타로 겹쳤습니다. 밀타 파워가 비어있어 랜드마크를 이동할 수 있지만 밀타는 밀배 자기장의 주도권을 가져가는 전략적 위치로 랜드마크 교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하지만 슈트킬은 야스나야를 랜드마크로 할 때도 있습니다. 나비와 TSG는 남짤 랜드마크가 겹쳤습니다. 나비는 유동적인 랜드마크를 보여주고 있어 비어있는 랜드마크로 이동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모든 팀이 랜드마크 교전을 하지 않을 시 16개 팀의 랜드마크는 이처럼 예상합니다. 미라마 랜드마크입니다. 젠지의 랜드마크는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랜드마크가 없는 것으로 보겠습니다. 랜드마크가 겹치는 곳은 두 개의 지역입니다. 몬테누에보의 페이지, 슈트킬, 트리플A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페이지는 몬테누에보가 고정적인 랜드마크이고 슈트킬은 랜드마크가 겹칠 때 하시엔다로 가지만 하시엔다는 4AM이 지키고 있습니다. 트리플A는 엘포즈로 이동하는 편인데 킴리퀴드가 자리를 잡고 있죠. 해당 지역을 제외한 선호하는 랜드마크는 트리플A는 페카도짤, 슈트킬은 하늘정원짤로 갈 것 같습니다. TSM과 아프리카가 그래브야드로 랜드마크가 겹칩니다. 하지만 아프리카는 미나스로 빠지며 오스의 랜드마크를 뺏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아마도 오스가 크루즈로 이동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모든 팀이 랜드마크 교전을 하지 않을 시 16개 팀의 랜드마크는 이처럼 예상합니다. 제 여자친구 지영이가 설명을 아주 잘하죠. 1주차 위클리 파이널 첫 번째 경기는 2월 13일 토요일 오후 7시에 시작됩니다. 루오피스의 편파 중계에서 함께 보시죠. 구독, 좋아요, 좋아요, 구독, 좋아요, 구독,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좋아요, 구독, 좋아요, 구독, 구독.